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아유, 예, 아유, 친절한 분이시네. 예, 처음 뵙는데도 이렇게. 뭐, 한 20명 넘는다 그래서 겁나 기대하고 왔더니, 예, 이렇게 많지 않군요. 그래요? 예, 처음이시라. 아, 예, 맞습니다. 예, 그럴 것 같아요. 예. 아무튼 뭐 이제 뭐 반가운 소식이죠. 늘고 있다는 게. 요즘 늘좀 많이 늘기는 했어요. 다른 데들은. 그래서 노량진 같은 경우는 뭐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그래서 오전에 막 오전에 일부는 자리가 없어가지고 야간에 오겠다고 돌아가기도 하고 그래. 이제 열기가 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빨리 좀 열기가 좀좀 올라야죠. 그래서 조금 늦게 오시는 분들도 이제 빨리 이 느낌을 가져야 되는데 이제 한번 손잡고 노량진을 데리고 가고 싶은. 예. 아무튼 반갑습니다. 저는 그 부동산학개론을 강의하고 있고요. 주형란이라고 합니다.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뭐 선생님들 거의 보셨겠네요. 그래서 이제 1월 달부터는 이제 정말 공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11월 달부터 강의를 해왔는데, 11, 12월 과정은 입문 과정이었고요. 그다음에, 예, 그 자료 받아오셨죠? 예. 그다음에 이제 1월부터는 기본서 과정이어서 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뭐 선생님에 대한 소개는 뭐 원래는 뭐 하는 건데요. 너무 길게는 안 할게요. 그 강의는 한 19년 정도 했어요. 방송 강의도 한 10년 했죠. 그래서 꽤뭐 많이 강의했던 편이고 여러분들과 합격하는데 뭐 부동산학개론은 제가 책임질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건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그러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든지 그럼 대답 안 해주겠죠.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세요. 주영남이라고. 뭐 그러면 대략의 정보는 나올 겁니다. 아마. 예? 아, 안 들려요? 올릴 텐데 그럼 내가 듣는 거 아니니까 올리든 말든지 예 아무튼 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1년을 함께 가야 되는데요 오늘 그 자료를 드린 건그 처음 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좀 많이 계실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공부를 처음 하기 때문에 어떻게 시험을 봐야 될 것이냐에 대한 것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드렸는데요. 그 우리가 11월 달에도 합격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제 약간 각도를 바꿔서 이야기할 텐데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공부도 물론 많이 해야죠. 양이 많은 과목 중 하나고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쉽지 않다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실은 공부의 양 못지않게 중요한 게 수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수험 전략이 대단히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게 왜 중요한지는 사실은 언제 느끼냐면요. 이제 보통 한번 그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안돼 봤던 분들이 이제 사실은 뼈저리게 느껴요. 그런데 안 되고 나서 느끼는 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돼 버리는 게 나은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 드리는 거는 아마 현실감이 없을 수도 있어요. 시험을 안 봤으니까요. 그래도 최대한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잘볼수 있도록 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우리 시험이 1차하고 2차로 나뉘는 거는 뭐다 아시죠? 그래서 1차가 부동산 학개론이 1번부터 40번까지이고요.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 41번부터 80번까지입니다. 2차는 제 1과목이 중개사 법령이에요. 그래서 요게 1번부터 40번까지이고, 41번부터 80번까지가 공시세법이죠. 그 다음에 81번부터 120번까지가 이제 부동산공법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시험이 이루어지죠. 처음 하는 분들한테 제가 이제 여쭤보면 뭐 강의를 그렇게 오래 하면서도 느끼는 건데 1차, 2차 중에 어떤 게 어려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뭐답 없으니까 그냥
1차, 2차. 그렇죠. 2차라고 이야기만 해요. 그런데 이제 공부를 1년 이상 해보신 분들은요, 누구라도 이야기합니다. 1차가 어렵다고. 와, 특이하죠? 1차는 과목이 두 개밖에 안 되고, 2차가 어렵다고 생각했던 근거는 지금 네 과목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안 해요. 그런데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요, 1차는 항상 두려워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올해 1차가 됐다가 2차만 내년에 보는 건데 운이 없으려니까 그걸 떨어졌어요. 99%가 붙는 시험인데 2차는 2차만 보면 이제 그러면 내후년에는 1차랑 2차를 다시 봐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2차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2차는 항상 뭐 점수가 나오니까. 그런데 1차 때문에 그분은 막 머리가 거의 빠져요. 1차를 또 해야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왜 그러냐면, 그래서 이제 1차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인데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조금 어려워하는 과목들이 이 부동산학 개론, 민법, 공법 세 개잖아요. 나머지는 할만하죠. 예, 근데 중개사법은 수업만 열심히 들어도 보통 이제 빠지지 않고 잘 듣는 분들은 80 넘어가죠. 왜냐하면 민법이 절반 양이니까 이게 들어서 대략 해결되고, 민법하고 겹치는 부분이 또 꽤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민법도 듣고 중개사법도 듣고 그러다 보면은 뭐 자연히 정리가 되죠. 그래서 2차 같은 경우는요, 공시나 세법은 일단 자기 점수 60점은 받아가요, 대략. 공법을 60, 70, 80 맞겠다 그런 분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공법은 아예 마음을 비우고 시작합니다. 한 50점 정도 해볼까? 뭐 이런 느낌이에요. 왜 그럴 수 있냐 하면, 왜 마음을 비울 수 있냐 하면, 이게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래서 2차는요, 여기서 80에서 거의 90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50점만 맞아도, 절반만 맞아도 무려 한 15점 가까이 점수가 남아요. 그러면 문제 개수로는 7문제, 점수로는 약 15점이거든요. 그래서 5개에서 7개가 남습니다. 항상 2차가. 그런데 1차는 둘 중에 누가 누구를 도와줄 형편이 전혀 안 돼요. 둘 다 60이 넘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40점 안 되면 과락이면은 뭐 점수가 아무리 나머지 많이 나와도 불합격인 건 아시죠? 과락 없이 평균 60이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같은 경우는 두 과목 다가 타이트하기 힘들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2차처럼 대략 쉬운 전략으로 갈 방법이 없어요. 1차는 그냥 무조건 60 넘어야죠. 그러다 보니까 1차가 훨씬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1차, 2차를 함께 합격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반드시 고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1차 중시 전략으로 가야 된다. 다시 말해서 11, 12월 달에도 제가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올해 5월, 6월은 뭐 약간 공부 잘하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7월 정도까지 1차 점수가 안 나오면 그분은 2차는 무조건 포기해요. 2차를 공부할 리가 없어요, 그분이. 1차가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1차가 5, 6월 또는 7월까지는 점수가 반드시 나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차는 계속 복습을 해야 돼요. 2차는 일단 5, 6월 달까지는 수업만 잘 들어도 다들 합격해요. 수업만 잘 들어도. 수업 빠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들어놔야, 들어놓으면 얘가 거의 정리되고 얘도 거의 정리됩니다. 이것도 절반 이상 정리가 돼요. 절반 이상. 등기 쪽은 듣기만 해서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등기는. 그런데 지적 쪽은 뭐 그건 할만하니까 지적은 별거 없어요. 저도 지금도 아직도 많이 기억하고 있는데 그건 별거 없고. 공법은 열심히 들어놓으면 나중에 7, 8, 9월 정도면 100% 다 외울 수 있어요, 원하는 거. 50점까지는 무조건 간다고 이야기. 이해하신 거죠? 뭐 국회법만 잘해도 이게 뭐 14문제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1차 중시 전략으로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일주일을 사는데 오늘은 이제 금요일이네요, 그죠? 그럴 때 뭐 지금부터 일요일까지 공부하세요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숨이 막힐 거예요. 그 일요일날 쉬세요, 그냥 가족들하고. 쉬십시오. 대신 월요일부터 토까지는 우리가 복습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1차 중시라 그랬으니까 일단 애는 듣고 1차를 열심히 복습하는 게 중요한데요. 1차를 각각 3일씩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민법 3일, 개론 3일 하면은 저야 너무 행복하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해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민법이 워낙 중요하긴 합니다. 요거 잘하면 이쪽도 점수가 잘 나오고 이쪽도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민법을 조금 더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더도 말고 결혼은 딱 이틀만 해주세요. 이틀 이틀 결혼. 나머지 싹 다 민법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결혼은 여러분 합격 점수는 책임질게요. 그러니까 지금 제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첫째 시간에 하는 이야기요.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면 제가 책임을 집니다. 결혼 점수. 그런데 제 이야기 안 들어주시고 복습 좀 해야 됩니다 그랬는데 복습은 생전 안 하고 매일 나오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뭐 한 달에 세 번 빠져먹고 그러면은 절대 책임 못 집니다. 이해하신 거죠? 어떻게 책임지겠어? 그렇게 공부를 안 하는데. 그래서 이틀 정도만 해주시면 된다. 할 용의가 있으신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복습을 좀 하셔야 된다. 1차는 이런 이야기 드렸고요.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여러분 판단하실 때 여러분 이제 그 전략 좀 보자고요. 자, 1차가 평균 60이 안 나왔고 2차가 60이 안 나왔다. 그러면 이제 A는 합격이에요? 완전히 불합격이에요? 완전 불합격이죠. 자, B는요. 1차가 60이 안 나왔고 2차가 60이 아주 넘었습니다. 그럼 B는요? 2차 합격이죠? 그러니까 2차는 합격하니까 내년에 안 봐도 되는 거죠? 네, 아니죠. 이 경우는 2차 합격이에요? 전체 불합격이에요? 그래서 1차가 중요한 겁니다. 1차가 안 되면 아무 쓸모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B가 굉장히 안타까운 분이에요. A는요? A는 제가 볼 때는 썩 안타깝진 않습니다. 이분은. 왜냐하면 이분이 공부를 1월 달에 또는 11월 달에 시작한 분이 아니고 이분은 5월이나 6월에 늦게 시작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본인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죠. 남들 막 하는 거 보니까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본인이 부족한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올해는 경험 삼아 보고 내년에 봐야지라고 마음을 비웠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분은 내년에는 100% 합격이에요. 무조건 책임져 줄 수 있어요. 왜냐? 공부가 좀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별로 아쉬울 거 없는데 B는 대단히 아쉬운 분이죠. 우리가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갑니다. 예, 가장 바람직한 경우 뭐 올해는 참 많이 붙였는데요. 1차, 2차를 한꺼번에 다 합격하는 경우는 이제 그건 합격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바고 이 경우는 뭐죠? 1차는 합격했고 2차는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불합격. 그래서 이 경우는 내년에 2차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분도 일단 거의 합격이에요. 2차만 봐서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정말로 운이 나쁜 사람 외에는 거의 다 붙어요. 2차만 볼 때는. 그래서 이 두 분은 뭐 축하에 맞지 않죠. 그런데 이 B는요. 이 네 명 중에서 B가 제일 공부를 잘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B는 떨어졌는데 공부를 제일 잘했을 가능성이 많답니다. 이분이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 하면 보통 1차 점수가 제가 공부하면 바로 나온다 그랬어요. 1차는 어렵기 때문에 공부를 죽어라고 해도 5, 6월 넘어가야 나온다 그랬어요. 보통 5, 6월이 넘어가야 점수가 나와요. 55점 이상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때로는 아주 뛰어난 분들이 있어요. 독특하게 뛰어난 분들이 있는데 자만하는 경우가 좀 있죠. 이분은 3월 달부터 점수가 나와요. 1차가. 그래서 막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하고 야 너 작년에 공부했지 재수생이지 막 이렇게 물어보고 그런데 처음 하는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공부의 요령을 아는 분들. 오늘 그 요령을 알려드리려는 건데요. 요령을 아는 분들은 빠르죠. 아죠. 그래서 이분은 1차를 빨리 접습니다. 왜냐하면 1차 만만하거든요. 그래서 별거 없네. 올해 무조건 확실하게 합격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2차에 초집중을 하죠. 초집중을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남들은 공법을 전략적으로 해요. 한 번에 붙으려면. 공법을 할 것만 골라서 한다 그 이야기예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뭐 도정법이나 도계법 같은 것들을 안 해도 사실 합격하거든요. 복계법이나 건축법만 잘 봐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는데 이분은 시간이 충분하니까 꼼꼼하게 100% 다 봐요. 2차는 어마어마한 점수가 나오죠. 그런데 문제는 한 9월까지 또 이런 분들이 모의고사를 잘 안 봐요. 그렇게 보라 그래도. 그러니까 본인의 주소를 정확하게 모르고 착각하고 있어요. 아직도 1차 잘 나올 거야라고. 그런데 이제 불안하니까 저런 사람들은 보통 9월, 10월 특강할 때쯤 되면 그동안에 모의고사를 한 5회분을 사요. 모의고사를 이제 흘러간 것들을 좀 팔거든요. 5천원 정도에. 그래서 5회분을 삽니다. 그래서 집에서 혼자서 풀어봐요.
1차가 점수가 안 나오네. 그래서 불안하니까 9월 말부터 이제 급하게 또 1차를 공부해요. 그랬는데 시험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1차가 된다고요? 한두 개로 떨어진다고요? 꼭 한두 개로 떨어집니다, 1차. 그래서 1차가 정말 어려운 게 합격하는 경우도 남아도 보통 한 개, 두 개, 세 개고요. 떨어져도 꼭 한 개, 두 개에서 떨어져요, 1차가. 뭐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1차에서 한 뭐 10개 차이가 난다, 그분은 내년에 공부 안 해요, 어차피. 왜냐하면 그분은 뭐 공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차이가 나면 뭐 조금 공부랑은 거리가 먼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를 꾸준히 복습해서 상당한 점수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2차하고 1차를 배분하는 거예요. 그때는 또 그때 상황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1차를 좀 중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드렸고요. 여러분 자료 이제 보시죠. 자료 보시면 27회 기출문제 적중분석인데 요거는 어차피 수업하면서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요. 어디를 보시냐 하면 자 다음 장을 봅니다. 다음 장 봤더니 2번에서 긍정형 부정형 계산 문제 뭐 이런 게 나올 텐데 뭐 굉장히 처음 듣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좀 생각해 보고 가자. 긍정형 문제하고 부정형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계산 문제가 있다. 이렇게요. 그럴 때 우리 시험이 오지선다 형이죠. 그래서 이제 질문 다섯 개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섯 개 중에서 긍정형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이 다섯 개 중에서 옳은 거 찾아봐라. 옳은 거. 이런 걸 긍정형이라 한다. 이 부정형이 뭐냐 하면 거꾸로 이 다섯 개 중에서 틀린 것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이야기죠. 계산 문제는 뭐 계산해서 답을 찾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계산 문제는 일단 긍정형이죠, 당연히. 여러분 둘 중에 처음 하시는 분들이죠, 다. 둘 중에 뭐가 쉬울 것 같습니까? 긍정형, 부정형. 둘 중에 뭐가 쉬워요? 긍정적이시군요. 감사합니다. 혹시 뭐 부정형이 쉽다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예, 한 분 계세요. 부정형이 쉽습니다. 예, 사실은요. 예, 아니 대부분 긍정형으로 대답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제 기본서를 가장 오래 보거든요. 기본서가 됐건 요약집이 됐건 틀린 내용을 적었을까요? 옳은 내용을 적어놓을까요? 바로 옳은 내용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죠. 그걸 근거로 틀린 지문들은 어디가 틀렸다라는 걸 찾아내는 게 공부인데 이 긍정형은요. 답이 5번이라면 1번부터 4번까지 대단히 신경 쓰입니다. 어디가 틀려야 되는지를 분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고생스러워요. 아 여기가 틀렸구나 이렇게 찾아야 돼요. 요건 맞는 거네. 그래서 5번이 답이다. 그런데 부정형 문제는 이야기가 좀 달라요. 예를 들어 뭐 답이 4번이건 뭐 3번이건 간에 다 옳은 거죠. 옳은 이야기네. 쉽게 넘어가죠. 4번에 와서 아이고 이게 틀렸구나 이렇게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거를 한 번만 찾으면 되고 얘는 한 번만 찾는 거예요. 네 번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네 번. 그러니까 사실은 두 배 세 배 어려운 게 긍정형이죠. 실제로 똑같은 문제를 긍정형으로 바꿔서 출제하면 점수가 아주 낮게 나옵니다. 뭐 저희는 그렇게 낼 수 있죠, 당연히. 모의고사 내고 나면은 이게 틀린 지문들은 해설이라고 해서 옳은 지문을 밑에 써주거든요. 뭐 바꾸면 되니까. 그래서 내보면 뭐 금방 차이가 나는데 이게 통상 한 10년치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여기 한 22, 23문제 돼요. 그러면 긍정형은 뭔 문제겠냐? 11, 7개 되겠죠. 그럴 때 계산 문제가 우리가 평균 7개거든요. 그러면 한글로 써진 거 그런 걸 서술형이라고 하는데 여기 한 10문제일 것이다 라는 게 결론이죠. 자 그러면 통계자료 한번 보죠. 26회는 평균에 가깝죠. 긍정형 11개, 부정형이 이제 22개, 계산 문제 7개. 27회는 어떤가요? 부정형이 23개 근처가 되나요? 17개 정도인가요? 약 6개가 적네요. 그죠? 그러면 계산 문제는 2개가 많고 그 다음에 긍정형도 대략 4개가 많으니까 이거는 26회보다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겠죠. 그래서 27회는 작년은 조금 어려웠어요. 결론이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민법은
굉장히 쉬운 편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아직 빠르긴 하지만 우리가 시험을 올해 10월 28일 날 볼 확률이 아주 높거든요. 10월 넷째 주 토요일인데 자,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미리 짐작해보면 아직 10달 남았는데 학교로는 보다 어려워질까요? 조금 쉬워질 수도 있을까요? 민법은 조금 어려워질까요? 약간 쉬워질까요? 어려워질까요? 조금 어려워지겠네요. 그죠? 여러분 운 좋은 거예요. 학개론이 쉬운 해가 합격이 쉽습니다. 학개론이 어려우면 바로 죽어요. 그런 시험이 15회 시험이죠. 15회 때 재시험 봤다는 것 모르시죠? 국가고시 중에 유일하게 재시험 본 게 중개사 시험이에요. 우리가 평균 한 15% 합격합니다. 15%. 그래서 추론인구의 15% 정도 합격하는데 보통 이제 10에서 15를 지켜요 거의. 그런데 15회 시험에서는 0.4% 합격했어요. 0.4%면은 보통 15,000명에서 18,000명 합격하는데 그때 전국의 합격자가 800명도 안 됐어요. 그래서 시험을 다시 보게 됐죠. 그때 다시 보게 만든 과목이 6과목 다가 어려운 게 아니고 할만했는데 개론에서 죽였죠. 개론에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입지론에서 계산 문제들이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왔죠. 처음으로. 지금은 쉬운데 그 당시에는 이제 어려웠죠. 공법도 조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1차, 2차 딱 한 과목 죽였죠. 그러니까 전멸. 서울의 모 학원은 굉장히 큰 학원이에요. 거기. 그 당시에 수강생이 700명 됐거든요. 거기가. 전국 수석 했던 그 출판사의 전국 수석이었던 여자분이 텔레비에 나왔어요. 울면서. 나는 수석인데 떨어졌어요. 정말로 농담이 아니고요. 네. 그래서 15회 합격자들은 명함에 닿습니다. 15회 합격자 이렇게. 워낙 어려운 때 붙었다고. 네. 그래서 결혼이 좀 수월할 때에는 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결혼 선생 잘 만나는 거는 그것도 또 복이에요. 일단 여러분들은 복이 있다고 봐요. 네. 이렇게 자랑해도 되나 이거 처음 만났는데. 네. 요즘 참 느끼는 게 어제 제가 대전 수업하고 왔거든요. 대전? 대전은 뭐 옛날에 지방은 제가 대전 외에는 안 오는데 천안 대전밖에 안 해요. 그 이상 절대 안 내려가는데 대전이 묘하게 제가 인연이 있어가지고 한 13년 강의를 했죠. 13년. 그러니까 대전에는 뭐 안 해본 학원이 거의 없어요. 이제 그만두겠다 하면 또 저기서 또 좀 해달라고 이러니까 다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쪽에는 뭐 중개사분들 많이 합니다. 뭐 오겠다고 막 그러는데 천천히 오라고 그랬어요. 대전 수험생들은 정말 대답 안 하거든요. 선생님들이 대전을 잘 안 내려간 이유가 있어요. 대답을 안 해. 이번에 이선희 내려와가지고 절망하고 간 거 아세요? 이선희? 이선희가 그 대전에서 얼마 전에 콘서트를 했는데 아니 왜 그렇게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박수를 칠 줄 알고 이선희가 다른 데들은 그 박수도 치고 막 흥분하고 그런다고 여러분 그 즐겁게 하시죠 막 이러면서 했는데 그런데도 다 멀뚱멀뚱 쳐다보고 그러니까 이선희가 깊은 한숨을 쉬면서 이제 올라가면서 그랬다래요. 내가 죽을 때까지 대전은 다시는 안 오리라. 근데 이제 저는 잘 알거든요. 대전 사람들은 원래 대답이 없어요. 원래 제가 잘 알죠. 강의 13년 했는데 그런데 웃기는 거는 집에 가면서는 감동은 자기 혼자 다 해. 이선이 끝나고도 그랬대잖아요. 와 이선이 정말 국보급 가수야. 와 막 이러면서 집에 가면서 그럼 왜 거기서는 안 하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선이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가슴 아파했는데 요즘 대전도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는데요. 어제는 그러니까 저번 주까지만 해도 그러지 않았거든요. 좀 약간 점잖은 편이고 웬만해서는 잘 안 웃고 조금 웃기면은 살짝 웃다가 말고 뭐 그랬거든요. 뭐 눈치 보고. 그런데 어제 갔더니 왜 그렇게 시끄러운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막 거기는 많이 늘었더라고요. 한 100명 가까이 되던데 보니까 이쪽이 이제 웅성웅성웅성 그러면서 막 쉬는 시간마다 그 비싼 계란 삶아 와서 까먹고 계란 비싸잖아요 지금. 그걸 한 판 가져와 가지고 같이 까먹고 뭐 저희 쑥떡도 먹고 난리에요 보니까. 네. 건강이 체력이 점수라 그래가지고 누가 또 그 이야기를 했는지 먹을 걸 어마어마하게 싸워가지고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뭐 같이 밥을 먹었대나. 사실 저번 주에 제 수업 끝나고 같이 밥 먹으러 갔거든요. 한 열 몇 명. 그래서 그때 원래
여러분 그 보통 수험생들 가시면은 이제 더치페이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게 편하니까. 근데 그때는 또 처음 왔던 분이 자기가 쏘겠다 그래가지고 쏘더라고요. 그것도 동생인데 그러니까 언니들이 야 너 왜 건방지게 네가 쏘니 그래가지고 언니 나중에 사주시면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날 이야기가. 그러고 나서 실제로 몇 번 먹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뭐 친해져가지고 난리가 났어 난리가. 와. 그래서 대전 맞아요 이제 그러고 왔는데 여러분도 이제 조금 좀 친해지시면 좋습니다. 친해지면 서로 챙기니까요. 그래야 포기 안 해요. 안 나오면은 언니 왜 안 나오세요 이렇게 전화하면 미안해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럴 필요가 조금 있어요. 그 다음에 3월에 다반별분포인데 약간 어려웠다라는 거 이야기를 드렸고요. 자, 세 번째는 다반별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1번에서 5번까지인데 결혼하고 민법이 둘 다 각 40문제죠. 40문제 요걸 지문 5개로 나눈다면 각각의 지문별로 답이 몇 개가 되겠냐? 8개 1 확률이 높은데요. 실제로 그렇게 답을 배열을 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제 8개를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하죠. 자, 그럴 때 거기 자료 한번 보시면 26회 때는 7, 8, 7, 9, 9 했는데 어디가 많은 거예요? 1번, 2번이 많아요? 4번, 5번이 조금 많아요? 4번, 5번. 자, 27회는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5번이 많죠. 그 이야기는 뭐예요? 여러분이 이제 빨리 합격하려면 제 생각에는 이제 역지사지를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뒤집어서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제가 그동안에 경험했던 걸로 보면 합격을 가장 빠르게 하는 유형의 사람들이 몇 있는데 빨리 하는 유형의 사람들 중에 비교적 평범하면서도 빨리 하시는 분들이 선생님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뭐 화학 가르치던 분도 계셨고 수학 선생님도 있었고 사회 선생님도 계셨고 물리 선생님도 있었네요. 제가 선생님들을 많이 뵀는데 이 선생님들은 왜 합격을 빨리 할까요? 왜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혹시 머리가 좋은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선생님들이 머리가 좋을 리가 특별히 좋을 리가 없어요. 그냥 직업일 뿐이지. 왜 합격을 잘하는 겁니까? 이분들은 평소에 문제를 내지 않나요?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니까 수업을 듣거나 공부를 할 때 내가 만일 출제자라면 나는 어떻게 문제를 만들까 이런 생각을 안 해볼까요? 해볼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 동물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잘 캐치해내 이분들이야. 예, 잡아내는 게.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수업을 듣는데도 임팩트가 약간 크죠. 만일 여러분이 출제자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출제자 입장은 많이 떨어뜨려서 늘 비슷한 정도의 합격자만 유지를 시켜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올해같이 한 18만 명이 시험 봤는데 10만 명이 합격한다라면 곤란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된다고요. 한 15,000, 16,000으로 유지를 시켜야 된다고요. 유지. 그러려면 떨어뜨려야 되니까 답을 1번에다 많이 만들고 싶을까요? 출제자는 뒤쪽에다 많이 만들고 싶을까요? 시간을 뺏으려면 뒤쪽. 그런데 8개씩 하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배분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인지라 뒤쪽이 조금 더 나온다 그 이야기예요. 이해하신 거죠? 그래서 만일 못 풀었던 문제가 있다면 답이 뒤쪽에 있을 확률도 없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죠. 제가 모의고사를 출제할 때는 저는 8개 제안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의고사 출제할 때는 뭐 매일 수업이니까 바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출제하고 오류가 없는 걸 확인하면 바로 출판사 보내버리죠. 그러지 답 개수까지 세가지고 재배치하지 않아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눈치를 좀 채셨나요? 모의고사는 답이 어디가 상대적으로 많을까요? 1번, 2번이 많을까요? 4번, 5번이 많을까요? 아닐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내면 제가 뒤로 많이 넣을 것 같은. 그러니까 1번, 2번보다는 4번, 5번 쪽이 좀 많을 거다. 일부러 조정하지 않으면. 이해하신 거죠? 사람의 심리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모의고사 볼 때 눈여겨보세요. 4번, 5번이 많은지. 이거 괜히 알려준 것 같은데 이거. 그 다음에 4번. 4번이 정말 중요해요. 4번. 4번 때문에 지금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 4번. 난이도별 분포이다. 시험의 난이도가 여러분 이렇게 돼요. 상중하. 그래서
여기 이제 대략 3대 4대 3 정도 수준인데요. 30, 40, 30%입니다. 그래서 문제 수로 한다면 40문제니까 3, 4, 12, 12문제. 여기에 16문제, 여기에 12문제죠. 그래서 이 정도를 유지하는데요. 우리 시험은 여러분 그 선다형이죠. 오지선다형이어서 난이도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2.5점이죠, 한 개. 다시 말해서 주관식이나 논술식 점처럼 뭐 어떤 건 5점이고 어떤 건 30점이고 이렇게 점수 배점이 다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상급 문제는 대표적인 게 이제 계산 문제를 포함하는 문제들인데요. 이거는 한 개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대략 3분에서 5분. 좀 심한 거는 뭐 6, 7분까지도 걸립니다. 중급 문제는 통상 1분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1분 약간 넘거나 약간 뭐 안 되거나. 하급 문제는 요거는 뭐 30초 내외에 풀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푸는 게 효율적이냐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 이야기죠. 어떻게 푸는 게 효율적일까요? 상급 문제를 먼저 풀어야 될까요? 애지간하면 하급이나 중급 문제를 먼저 풀어야 될까요? 혼자서 대답하신 거죠? 하급과 중급이라고 들리진 않았어요. 여러분 시험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A3 용지이고요. 이 접철 방식이어서 표면은 이제 A3 두 장이에요. A3가 얼마나 크냐 하면요. 복사 용지 중에 제일 큰 게 A3인데 일반인들은 거의 안 써요, 사실. 일반인들이 제일 많이 쓰는 건 A4. 제일 큰 건 아마 B5 정도 쓸 거예요, 아마도.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거의 안 씁니다. 그런데 요걸 두 장을 붙이면 어떻게 되느냐, 위아래로. 전지가 됩니다, 전지. 그러니까 A3는 전지의 4분의 1 사이즈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사이즈인데. 여러분, 시험지는 이렇게 돼 있어요. 2단 편집으로 돼 있고, 여기 수험시 유의사항, 그 다음에 부동산 학교로는 제목이 있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그래서 40번까지 쭉 나오고, 민법 및 민사특별법 41번, 42번 쭉 가죠. 이렇게 이제 시험지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시험지가 몇 장 정도냐 하면, 부동산 학교로는 6페이지 정도 돼요. 40문제가요. 그 다음에 민법이 7페이지에서 재수가 좀 없으면 8페이지까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합해서 몇 페이지냐? 약 13페이지 정도 되네요. 게다가 맨 앞에 표지 있어서 이제 14페이지. 그럼 시험지량이 적을까요? 일단 꽤 많을까요? 많고, 여러분 보통 시험 보는 장소가 이런 책상이에요, 이런 책상. 이런 책상에서는 책상 안에 시험지가 들어가질 않아요. 삐져나가지. 그러니까 시험 볼 때 굉장히 불편할 텐데. 어쨌든 간에 이런 문제를 풀 때 출제자가 설마 이렇게 할까요? 중개사는 연세가 많은 분들이 시험을 본다고 들었어. 그러니 꼭 합격해야 되니까 1번부터 12번까지는 하급 문제를 먼저 내고, 그 다음에는 16문제를 중급으로 가고, 맨 뒤에다가 어려운 문제를 내면 이분들이 어차피 쉬운 것부터 순서대로 풀게 되니까 점수가 잘 나올 거야. 이렇게 난이도별로 낼까요? 그냥 막 섞어서 낼까요? 섞어서 내겠죠, 떨어뜨리려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26회 같은 경우는 여기 어려웠죠. 4, 5, 6, 7, 8. 여기가 다 어려웠어요. 5, 6, 7, 8이었네요. 그 다음에 27회 같은 경우는 4번, 8번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즉 시간을 많이 뺏는 문제가 있었다고 이야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모의고사를 보라 하면 어떻게 보느냐. 제가 요즘은 이제 모의고사 감독을 잘 안 나가요, 다 아니까. 근데 초반에는 우리 수강생분들이 시험을 대체 어떻게 보나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강남이나 이제 노량진 쪽을 제가 시험 감독을 좀 매번 가봤습니다. 한 네다섯 번 가봤는데 아닌 게 아니라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뭐냐 하면 전략이라 안 하면, 저는 이런 경험이 있는 거죠, 지금 저한테는. 결혼 일단 1번부터 나오니까 결혼부터 풀어요. 1번부터 40번까지 그냥 쭉 풉니다. 뭔 말이냐? 1번 쭉 보고 이제 그냥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4번 갔더니 어렵네? 어렵다고 이제 한 3분, 4분 쓸 거 아닙니까? 답이 안 나오네? 그러면서 이제 또 5번 또 넘어가요.
가만히 있어봐. 와, 이거 어려운데? 그러면서 또 시간을 한 5분 써요. 어? 또 6번 갔더니, 또 어렵네? 그러면은 굉장히 진정이 돼가지고 시험을 잘 볼까요? 시간은 가는데 맞추는 게 별로 없으니까 좀 긴장이 될까요? 그다음부터는 쉬운 문제도 안 보이죠. 안 보여요, 이번. 그래서 결혼 40개를 푸는데 시간을 얼마를 쓰냐 그러면은 65분씩 써요, 거의. 그러면 우리 시험이 민법결혼 각 40문제를 80분 주는 게 아니고 50분씩 100분 주거든요, 100분. 시간은 넉넉하게 줘요, 우리가. 어떤 시험보다 좀 많이 주는 편입니다. 어른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65분을 쓰면 100분에서 얼마가 남았냐? 35분. 오이말 카드 정리하는데 10분 쓴다 생각하면 25분 남았다는 결론이고, 25분 동안에 이제 민법을 푸는 거예요. 그럼 민법이 이분이 어떻게 푸나 봤더니 이렇게 풀어요. 자, 1번 문제 네 줄 읽고 답 지문을,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이게 줄거가면서 읽는 스타일이어서 정확하게 봤는데 뒤에서 봤죠. 그런데 지문들 1번부터 착실히 볼 줄 알았더니 그렇게 안 하고 바쁘니까 본인 생각에 답일 거라 생각하는 거 아무거나 찍어서 봐요. 3번 그러더니 아닌가 봐. 4번 대충 한두 개 위아래 가더라고요. 그 중에 답을 찾더군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 민법 과락, 그다음에 개론은 우수한 점수가 나왔어요. 다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이런 데서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문제가 잘 보였다고 안 보였다고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개론도 개판이고 민법은 과락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나름 또 생각이 있는 분이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또 봤죠, 한번.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민법부터 시작하더라. 41번부터. 그러더니 40개를 다 푸니까 여전히 한 이 정도 시간이 걸리더라. 그러니까 개론을 이제 어떻게 푸느냐, 아까처럼 풀더라. 대충 읽고. 그래서 올해는 또 개론이 과락이 나오더라.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야기 안 하면 대부분 이렇게 봐요. 대부분 그냥 순서로 봅니다. 그래서 이야기 해줘도 사실은 이걸 못 찾아요. 본인이 이야기를 들어도 또 순서대로 보더라고. 네, 보니까. 더 웃기는 거는 뭐냐 하면, 개론에서는 치명적으로 어려운 문제, 민법도 물론 이거 나오는데, 빡세형 문제인데, 빡세 기억님, 디귿, 리듬, 미음, 이렇게 쭉 나열한 다음에, 다음 중 옳은 게 몇 개냐. 저도 이런 문제를 가끔 내요. 모의고사에다가. 자주 내질 않는데, 이렇게 몇 개냐 그래가지고, 1번이 뭐 2개, 2번이 3개, 3번이 뭐 이렇게 쭉 나온 거 있어요. 3개. 그래서 이제 5번은 갈 데가 없으니까 없음 뭐 이렇게 가거든요. 아니면 모두 이렇게 가든지. 이거는 맞추지 말라고 낸 문제예요. 작심을 하고. 이게 시간을 뺏으려고 낸 문제지. 두 개인지 세 개인지가 얼마나 미묘한 차이인데 이걸 어떻게 맞추겠냐 그래요, 수험생들이. 그런데 이걸 풀고 있더라. 이거 안 풀어도 39개면 합격하고도 남거든요. 여러분 합격하려면 몇 개만 맞추면 되냐 하면 몇 개 안 맞아도 돼요. 40문제에다가 60점, 60% 맞으려면 24개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절반 딱 20개에다가 4개 더 맞으면 돼요. 뭐 할만합니다. 다시 말해서 중급하고 하급만 잘 풀어도 이게 28개다 그 이야기, 28개.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이미 합격하는데 이런 걸 뭐하러 푸냐 그 이야기. 시간 5분 써가면서. 또 어떤 분은 이런 문제를 풀어요. 민법은요, 이런 문제도 있어요. 예컨대 47을 그래가지고 문제가 한 6줄 돼요. 그런 다음에 지문이 한 5줄씩 되죠. 뭐 이러다 보니까 거의 한 페이지를 차지하는 문제가 있어요. 민법이 좀 지문이 깁니다. 그러면은 저 같으면은 이걸 넘어가겠어요. 이거 풀어봐야 2.5점인데 그걸 또 제가 지켜봤죠. 또 연세 드신 분들 좀 지켜봤, 일부러. 그러니까 뒤에 살짝 지켜봤거든요. 신경 안 쓰일 정도 거리에서. 그랬더니 이분이 열심히 읽어요. 뭐 연세가 많은 분들은 꼭 줄을 긋습니다. 읽을 때. 그러니까 이제 눈에 딱 보이는데 줄을 쫙 긋고 읽더라고요. 그러더니 1번 딱 읽고 나서 이제 답이 아니었는 게배 X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2번 보더니 볼펜이 1이 가더라고. 또 뭔 말입니까 이거? 문제를 잊어버린 거예요. 이런 문제가 전형적으로, 아니요, 젊은 사람들도 잘 잊어먹어요. 왜냐하면 이 사례 문제가, 민법이 요즘은요, 옛날에는 갑을병 한 3명이서 이야기 사례를 많이 만들었는데 요즘은 갑을병 전까지 나와. 그러면 이제 그림을 좀 그려야 돼. 이들의 관계를. 갑하고 우리 어떤 관계, 뭐 매매인지, 병하고 정은 또 어떤 놈인지.
이렇게 미리 분석을 해놓으면은 문제를 다시 안 읽어도 지문을 풀 때 아, 그림만 보면 되는데 이분이 그걸 안 하니까 여기서 또 문제 보고 2번 보고 그러더니 3번도 또 문제 보고 3번 보더라고. 그래서 시간을 얼마 정도 썼냐 봤더니 무려 한 7분 가까이를 쓰고 그러고 답을 못 찾더라고. 더 웃기는 거는 그러면 그 7분 동안에 그걸 풀었어야 되는 거예요? 7 문제를 풀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게 전략이에요. 그게 그럼 어떻게 가야 효율적인 전략이냐 보세요.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는 난이도가 어려운 거는 일단 풀 이유가 없어요. 스킵. 그러면 왜 스킵하는지가 중요한데 보세요. 얼마나 적적인지. 자, 개론에서 대략 어려운 건 10개 건너갔다 치자. 사실 계산 문제 우리 저번에 그거 해봤죠. 11, 12월 하신 분들. 요거 A지역과 B지역이 C지역의 인구를 몇 프로 유인하느냐 이거 레일리 선별적 법칙 해봤죠. 아니 뭐 이제 기억이 안 날 수는 있는데 하긴 했다고 진짜. 이게 27회 문제 A형 13번 문제예요. 작년에 기출된 문제라고요. 요거 40만, 10만, 5만 있을 때 2만 5천씩 가는 거. 예? 예, 좋아요. 작년 문제 계산 문제인데도 단 한 번 들었던 분들이 이해를 못할 것도 없는 거예요. 기억을 못할 뿐이지. 계산 문제도 쉬운 거 한두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 수 있어요. 뭐 얼마든지. 그래서 개론을 30개를 풀었다 치고 민법도 이런 거 적절히 건너뛰면서 30개를 풀었다 치자.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풀었다는 결론이냐 하면 어려운 건 다 체크하고 넘어갔다는 이야기 일단. 대충 보고 오 이거 장난 아닌데 넘어가요. 그러면 쉬운 걸 많이 풀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시간이 얼마 썼을까요 이 사람? 60분이면 60개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60분 안 걸릴 겁니다. 통상 컨디션 좋을 때면. 그러면 남은 40분 동안 뭘 할 수 있는 거냐. 제가 볼 때는 한 과목 더 줘도 풀어요. 40분이면 그분은 세 과목도 합격할 사람이에요. 실력이. 제가 볼 때는 1차가 두 과목밖에 아니니까 그게 아쉬운 거지. OMR 카드에다 일단 옮겨줬죠. 10분 썼다 치죠. 70분. 그러면 아직도 30분이 남은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 하는 거냐 그러면 계산 문제를 풀어야 돼요. 계산 문제. 이걸 푸는 게 아니고 왜 계산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 아, 계산 문제는 그냥 포기하세요. 이렇게 강의하는 분들이 많다는 건 저도 알죠. 포기하라 그래요. 또 그럼 좋아합니다. 또 수험생들이. 왜냐하면 복잡한 계산 안 하고도 합격할 것 같거든요. 되죠? 합격해요. 불안하게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한 개, 두 개 떨어져서 1년 더 하는 거죠. 계산 문제 7개 중에 어지간한 사람은 4개 맞춰요. 장담하죠, 제가? 제가 나중에 공부가 좀 되면 유형별로 정리해 드릴게요. 유형별로. A유형, B유형, 7가지 유형으로. 그 다음에 절대로 손대지 말아야 될 계산 문제 유형을 2개를 제시할 거예요. 2개. 그럼 손대면 안 돼요. LTB DTI면 LTB DCR 이런 거 나온 거는 여러분이 손대가지고는 5분에서 7분 걸리고도 답 안 나와요. 절대. 미안합니다. 여러분. 계산 잘하는 분이 계실 텐데 이렇게 이야기해서 득이 없다는 이야기. 득이. 아무리 계산을 잘해도. 시험장은 긴장되니까 아무리 잘해도 제 실력 발휘 못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건 됐고 계산 문제 7개 중에서 한 5개, 4개 정도는 건져야 될 거 아니냐. 이거는 답이 불명확하지만 계산 문제는 답이 정확한 거 아니냐. 그거 먼저 푸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거 뭐 먼저 풀어봤자 계산 문제 그렇게 많이 안 걸립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 하고 나머지 문제를 푸는데 얼마까지 했냐. 25분 써가지고 95분 썼다라고 치자. 그러니까 5분 남았는데 최종적으로 못 푼 게 4개 있었다. 4개. 민법 결혼 합해가지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 이야기죠. 왜 OMR을 먼저 옮겨 적었느냐. 안전 때문이에요. 안전. OMR을 나중에 못 적어가지고 뭐 마지막에 저 OMR 카드 못 옮겨 적었는데 울면은 소용없어요. 감독관들이 인심이 괜찮은 사람 같으면 살짝 봐줍니다. 어떻게 하냐. 시험지를 거들어 다녀요. 한 30명 시험 보는데 이렇게 일일이 거들어 갑니다. 뭐 다 앞으로 보내서 이게 아니고 그런데 거들어 가다가 한 분이 못 옮겨 적으면 살짝 건너가고 마지막에 가서 거둬요. 그건 정이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요즘은 인터넷에 누가 올려. 야, 어떤 감독과는 이런 놈이 있더라. 그러면 그 사람 또 복잡하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그냥 뺏어버린다고요. 뺏어버려요. 그냥 뭐 찍든 말든. 그러면 이제 좀 뺏기면서 또 이거 찍고 가요. 뺏기면서. 얼마나 이게 참, 슬프고도 우스운 이야기냐, 그 이야기예요.
그럼 되겠어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먼저 적었죠. 그래서 30개를 적었더니 자 이제 1에서 20번, 20에서 40번 이렇게 30개를 쫙 적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1번은 대충 8개 근처가 됐어요. 2번은 뭐 좀 모자란 것 같아요. 3번도 8개 근처 됐습니다. 4번도 그랬고 5번도 좀 모자라요. 그러면 남아있는 네 문제, 어려운 문제만 남았는데 몇 번 찍으면 좋겠냐 그 이야기죠. 몇 번 찍으실래요 이제? 아니 이제 아주 훌륭한 정확한 견해예요. 정확한 견해인데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신 거죠. 지금은 2번하고 5번이 답이 약간 모자라고 나머지는 거의 8개씩 있더라. 뭐 세보진 않았지만 그러면은 주로 어디다 찍어야 되냐 그 이야기죠. 어디요? 2번이나 5번이겠죠. 그 중에서 어려운 문제는 대략 5쪽에 가지 않겠냐라는 생각이고 만약 2번이 봤더니 개수가 답이 3개밖에 안 돼. 5번은 그래도 한 6개 되는데 그러면 2로 내리 찍어야죠. 개수가 제일 작은 게 확률이 높으니까 8개씩 만든다면서요. 이해하신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쪽에 정리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 보는 분은 떨어지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이분은 여기서 합격한 겁니다. 이미 제가 단언컨대 이분은 이거 더 이상 안 풀어도 합격이에요. 안전빵으로 가는 것 뿐이지. 왠지 아세요? 풀만한 것들만 이 사람은 풀었어요. 아까 쭉 갔던 사람은 풀 수 없는 걸 풀어가지고 벌벌벌 떠는 바람에 풀 수 있는 것도 놓치는 거고 예. 나중에 채점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매년 봅니다. 매년 시험 끝나자마자 제가 가답은 만들고요. 뭐 끝났기도 전이죠. 여러분 1차 끝나자마자 시험지 가져오면 제가 그때 가답은 만들어요. 가답은 그러고 해설 강의 찍어버려요. 그냥 그날. 그러면 이제 언제쯤 수험생들이 오냐 하면 가답안이 시험장에 가가지고 복사돼서 싹 다 이제 수험생들은 2차 끝나면 나눠줘요. 1차 가답안은 1차만 바빠 맨날. 2차는 뭐 가답안 만들다 보면 그 확정 답안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안 만드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수험생들이 학원으로 많이 와요. 꽤 오면은 이제 그 자기 문제 가지고 채점한단 말이에요. 앉아가지고 그래서 들여다보면 앞쪽을 유난히 많이 틀려요. 다들 1번 2번 이런 데는 왜 그럴까요? 왜 앞쪽을 어려운 게 아닌데도 실수할까요? 일단 긴장해서 그래요. 게다가 머리가 시험을 보면서 공부가 되다 보니까 머리가 뺑뺑 돌아가는 건데 초반에는 머리가 잘 안 돌아가 자동차 시동 인제 건 것처럼 이해하신 거죠? 그래서 앞쪽이 실수를 좀 하거든요. 앞쪽 실수해도 상관없어요. 아까 뭐 40개 다 맞춘다 그랬어요. 24개면 된다 그랬어요. 이론적으로 16번까지 다 틀리고 나머지 맞추면 돼요. 아니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합격한 사람들이 많아요. 막 앞에 불안해. 앞에 막 계속 나가니까 어 큰일 났네 막 그러면서 울상이 돼. 나중에 세보면은 25개 네, 그런 경우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난이도에 대한 전략 요거 지금 신경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신경 많이 쓰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난이도 상급 문제 같은 경우는 주로 답이 어디에 나오느냐 그 이야기인데 거기 보니까 여러분 26회 때는 4번하고 5번에 상대적으로 답이 많은 거 보이세요? 그런데 27회 때는 압도적으로 좀 몇 번이 많아요? 3번하고 5번인데 3번이 많죠? 제가 작년에 항상 이렇게 강의를 했죠. 특강 때까지. 여러분,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 시험 보기 전에 이야기는 좀 해요. 시험 보는 순서 이야기. 이걸 이제 저는 분산 투자라고 이제 하면서 살짝 웃으면서 지나가는데 시간을 한 군데 다 써야 된다고요? 분산해야 된다고요? 분산. 우리가 이제 공부하잖아요. 포트폴리오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기억을 좀 환기시키긴 하는데 그러면서 그러죠. 마지막에 못 푼 문제가 혹시 있다면 뭐 걱정할 거 없다. 몇 개 못 풀어도 다 합격하는 거니까 보통 7개 못 풀어도 합격해요. 7개, 8개 못 풀어도. 그럴 때는 몇 번 찍을 거냐. 나라면 4번 찍겠다 이야기를 작년에 많이 했어요. 4번 찍겠다. 그랬더니 그걸 들었나 봐. 그래서 이번에는 4번 많이 넣었다고요? 3번 많이 넣었다고요? 그럴 수도 있지. 제가 이제 근데 가끔 특강 가니까 선생님들 가끔 봐요. 가끔 봅니다. 막 모르는 처지 아니니까. 제 친구가 또 근데 교수이기도 해요. 사실은. 장 교수라고. 그래서 그 친구 통해서 소개를 받죠. 그런데 만나면 시험 이야기는 안 합니다. 미안하지만.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인격 쪽팔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 무슨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는 안 하죠.
그런데 어쨌든 누구를 통해서든 막 요즘 강사들이 4번 찍으라 그런다 그러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나 봐요. 의도적으로 3번 넣은 거예요, 이게 지금. 출제자들은요, 누가 봐도 이쪽에 넣고 싶습니다. 누가 봐도. 어려운 문제는. 그런데 여기다 넣었단 말이죠. 그러면 굉장히 노력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면 이제 28의 올해는 어디로 갈 거냐, 그 이야기예요. 도로 어디로 가느냐. 예. 빠납니다, 빠네요. 장담하죠. 올해는 다시 어려운 문제는 4호로 가요. 그래서 저는 올해도 계속 4번이나 5번 찍을 것 같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찍으라 그런다고요. 나라면 그렇게 한다 그런다고요. 예, 찍으라는 이야기는 절대 안 합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강의 과정별 분포인데 여러분 그 제가 이제 시험이 끝날 때마다 뭐 하는 작업이 하나 있습니다. 꽤 시간이 걸리는데요. 출제 근거를 제시하는 건데 예, 근데 올해 1번 문제 그럼 이제 문제를 쭉 정리하고 해설을 하죠. 해설. 예, 해설 원고를 만들고 그 다음에 출제 근거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제가 핵심 이론 특강에서 했던 72번이다 그러면 72번 자료를 쭉 여기다 적시하죠. 제 강의 여기서 나왔다 아니면 뭐 문제집에서 나왔다는 문제집 적시를 합니다. 2번 뭐 문제하고 해설하고 쪽집게 특강 뭐 14번에서 나왔다는 14번 문제를 넣죠. 이렇게 해서 이제 출제 근거를 쭉 달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A4 용지로 초기 원고가 A4 용지로 글자 포인트 10포인트 기준으로요. 저는 이제 10포인트는 잘 안 쓰는데 너무 글씨가 작아서 잘 안 써요. 사실은 중개사 어르신들은 이제 11포인트 정도를 제가 자료를 많이 드리는 편이고 심할 때는 13까지 키워서 드려요. 어른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출판사 보낼 때는 뭐 출판사는 표준이 10% 12이거든요 글자 크기가. 그래서 그냥 보내버리는데 올해 47쪽이 나오더라고요. 47쪽. 그러니까 자료가 적은 거요. 어마어마하게 양이 많은 거예요. 많죠. 근거를 붙이니까. 그래서 26회 때는 제가 강의했던 자료에서 40개 다 나왔고 올해는 39개가 이제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 출판사에서는 이미 출판이 돼 있습니다. 사실은 책으로. 그래서 책으로까지 뭐 수험 전략인가 뭐 합격 전략인가 뭐 무슨 아무튼 그런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한 뭐 250쪽 300쪽 되는데 민법 개론만 넣은 건데 그런데 뭐 한 3,000원에 파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나중에 몇 권 좀 얻어다 한두 권 얻어다 놔둘게 여기다가 돌려서 보세요. 맨날 얻어다 놔둔다라고 지금 안 얻어오는데 매일 강의라 그래요. 이해 좀 해주시고 올해는 39개 적중이 정말 힘든 애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운이 좋았어요. 제가 잘한 게 아니고 제가 정말 운이 좋았는데요. 올해 개론에서 공법 문제가 7개 나왔습니다. 이게 여러분은 이제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거의 뭐 테러예요. 테러. 제가 볼 때는 개론에서 공법 문제가 한 개 정도씩은 간혹 나옵니다. 매년은 아니고 또 세법 문제가 한 두세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27회 시험까지 봤을 때 어쩌다 한 개씩 한 두세 번 나왔죠. 지적법 문제가 또 세 번 나왔습니다. 띄엄띄엄 이렇게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공법은 한 대여섯 번 나왔죠. 그러니까 공법이 좀 종종 나오는 편인데 한 개. 그런데 올해는 한 개 냈다고요? 7개를 냈다고요? 미친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개론 선생님들은 법과목 법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법 강의는 당연히 안 해. 게다가 그럴 시간도 없어요. 개론 자체가 워낙 양이 많으니까. 그런데 저는 워낙 이제 제가 실무 쪽 강의를 많이 하잖아요. 협회나 뭐 현대 쪽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 공법을 늘 보는 편이죠. 공법을 늘 관심 있게 봐요. 그래서 실전 토지 투자 이런 것들은 공법을 또 좀 이야기해야 되니까 수업 때도 이야기하지만 마지막에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이 핵심 특강 자료를 만들 때 공법 관련 자료를 원래 제가 좀 넣는 편이거든요. 약간 결혼과 공법에 이제 그 접점이 있는 것들을 올해 뺄까 말까 굉장히 고민하다가 그냥 놔뒀어요. 뺄라 그랬던 이유는 요즘 선생들은 마지막 특강할 때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는요 제가 강남에 강의 많이 할 때인데 강남행정 그때는 마지막 특강하면은 오전 10시부터요 밤 12시까지 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1시 반까지 됐어요. 새벽 1시 반. 왜 그렇게 했냐면 어떤 수강생분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전날 다른 방 거기는 강남은 반이 다섯 개니까 다른 방 강의할 때 저희는 전라도 광주에서 왔습니다. 뭐 하려고요? 특강 들으러 왔죠. 어디서 그러면
어디서 주무세요? 여관 얻어서 다섯 명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수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길래 너무 감동을 먹어가지고 어제 몇 시에 끝나셨죠? 12시 좀 안 돼서 끝났습니다. 내일은 1시까지입니다. 그래서 한 개라도 더 알려주려고 1시 반까지 했어요, 그때.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때는. 그러면 또 그분들은 이제 꼬부라져 자다가 또 다음날 또 10시에 나와서 특강 듣는 거예요. 근데 요즘 수험생들은요, 10시부터 오후 6시만 되면, 오후 6시만 되면 엉덩이가 막 자꾸 이렇게 들락날락 해요. 그러다가 오후 7시 가잖아요? 그러면은 일부가 살그머니 없어져. 그러니까 이 부담스러워서 7시를 못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을 제한을 많이 하려고 하죠. 그래서 빼버리려다가, 에이, 뭐 수업을 차라리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읽어보라고 해도 되니까 넣자. 그러고 수업을 했어요, 또. 그랬는데 그 중에서, 한 6개가 그래도 완벽하게 걸리진 않았지만 거의 근처에 걸렸어요, 좀. 그래서 운이 좀 좋았던 건데, 2차까지 공부를, 저는 2차까지 공부를 하라고 항상 이야기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학교론을 좀 쉽게 강의하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그래도 어려울 거예요. 1차에서 시간을 많이 뺏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2차를 포기해버려요. 어차피 1차가 점수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1차에서 시간을 많이 안 뺏으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1, 2차 동차 합격자가 좀 많고 강의하는 데에서 주로 옛날에는 수석도 많이 나왔죠. 수석도. 그런 이유가 이제 그런 건데, 여러분 그 그냥 하는 소리는 절대 아니에요. 뭐 제가 그렇게 실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결혼 제가 책임진다 그랬는데 제 이야기 들으시면 제가 아무리 안 돼도 35개에서 38개 근처는 적중을 시켜드려요. 그러니까 전혀 염려하지 마시고 제 이야기를 무조건 잘 들어주셔야 돼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선생님에서 잘 듣는 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보다 이 시험에 대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 시험에 대해서는 감히 말씀드리죠. 이런 정도 자료를 분석한 사람은 없어요. 이건 사실 자료 공개 안 하려다가 이제 저번에는 사이트에는 일체 못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거 돌아다닐까 봐서 11월 달에 그래서 아예 종이로 갖다 줬어. 파일로 안 보내고. 예, 올해는 이제 그냥 이번 1월 달에는 파일로 보내버렸어요. 내년에 누군가가 또 써먹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까지 분석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하셔서 수험 전략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좀 길었는데 잠깐 쉬셨다가 이제 기본서 들어갈게요. 예, 쉬었다 뵙겠습니다.